I'm sorry.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미안한 상황일 때, 정식으로 I'm sorry 해도 되고, 친한 사이면 sorry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해주린 말이라고 했어? 아이엠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오늘 배운 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쏘리의 뜻이 뭐예요? 미안입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씨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씨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게 어떤 씨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어디다 밑줄 긋겠어요? 여기다 밑줄 긋겠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동사 종류는 뭐가 있고, I랑 쓰는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t, she, it, is. 그 다음에 we, they, you랑 같이 쓰는 we are, they are, you are. 그냥 쓰는, 같이 쓰는 애만 다를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애들. 똑같이 무슨 뜻과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오면 합쳐서 무슨 뜻 된다? 어떻다가 된다니까요. 아까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확하게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뜻 중에 이다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를 만든다고요. 어떻다. 그러니까 I'm sorry의 뜻이 그래서 I는 나는이고 M sorry의 뜻은 미안 sorry만 있으면 미안한이었는데 비동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M이 있으니까 미안 어떠니 어떻다 나는 미안하다가 됐다고요. 전번에도 선생님이 그 설명하니까 그랬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이제 네가 해야 돼. 내가 맨날 너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앞에 비동사가 오니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나 미안한? 이릅니까? 난 미안하다? 이릅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다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오늘 배운 것도 있어. 오늘 배운 거 뭐, 나 피곤하다. 난 너, 뭐, 너 놀랐냐? 그랬더니, 놀랐다. 아니, 안 놀랐다.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너 슬프냐? 그랬더니, 뭐, 슬프다. 아니, 안 슬프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나는 슬프다가 뭐든가요? 이거지. 그럼 왜 얘가 있냐면 얘가 슬프다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 거야? 슬픈이니까 어떤 시고 합쳐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됐다니까. 그럼 이거 합치면 무슨 뜻 되는 거야? 나는 슬프다 합쳐서. 근데 그는 슬프다는 뭘까? 그렇죠. 여기는 M을 못 쓰니까 뜻은 똑같고 얘가 하는 일이나 얘나 얘 M이 하는 일이나 이즈가 하는 일이 똑같아. 뒤에 어떤 식 왔으니까 어떻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It's okay. It's okay. 자, 그리고 또 얘기하겠죠. 뭐 해주린 말이야? It is. 그럼 얘 뜻도 확인하겠죠. 얘 뜻이 뭘까요? 어? 괜찮다야? 그러면 괜찮다면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면 얘가 괜찮다. 선생님 설명. 괜찮다면 얘가 필요 없겠네. 그럼 얘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뜻이다? 어떤 괜찮은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여기 합쳐서 괜찮다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준호의 응용력과 관찰력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괜찮지 않다는 뭘까? 지금 괜찮다라는 it's okay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뭐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노는 아니고 낫을 넣으란 얘기죠. 그럼 그거는 괜찮지 않다는 뭘까요?
It is not okay 하면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응용력과 관찰력을 볼까요? 나는 미안하다가 I'm sorry야. 그럼 난 미안하지 않다는 걸까? I'm not sorry. be 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이번엔 아니다가 된단 말이야. am not, are not, is not.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러면 are you okay가 너는 괜찮니면 you are okay는 뭘까?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그러면 그것은 괜찮다는 뭐였더라? 그것은 괜찮다는 뭐였더라? 방금 전에 봤는데요. 그것은 괜찮아. It is okay. 그럼 그것은 괜찮니?는 뭘까? 다시,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You're okay. 쓰이는 거못 읽어요?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 괜찮니? Are you okay?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니?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니? 그것은 괜찮니? 네? Is it okay?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쓰이는 거안 보여요? 너는 괜찮다. 네가 지금 이제 문자 인식하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 빨리빨리 인식을 해야지. 너는 괜찮다. 너 괜찮니? 그것은 괜찮다.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니? It is okay? Is it okay?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다. 이 정도. 그거는 괜찮니?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am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네? 마침표가 생략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앞에서 넌 괜찮니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넌 괜찮니? 그랬나요?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Yes, I am 그러잖아.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아, 물음표? 어? 아, 유아가 생각했습니까? 아, 유가 생각했습니까? 나는 I am okay가 생각된 것 같은데. Are you okay? Yes, I am okay.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각됐는데? 유가 생각됐습니까? 유가 무슨 뜻인데? 이거 너 아니에요? 그래,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라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나는 하나도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생략됐다고. Are you okay? Yes, I am okay.
넌 괜찮니? 그래,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이 파트인데? 어? 넌 괜찮냐고 물었으면 난 괜찮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그런데 나안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not. 오케이. 그러면 no, I'm not.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Are you okay? 라고 물었어. 안 괜찮, 아까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yes, I am 그랬고, 이번엔 안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not. I'm not 뭐. 또 이거 표시했잖아. No, I'm not okay. 응? 준호, 너한테 나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어? 뭐,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건데, 도대체? 네가 공부하고 왔다는 거에 기준은 뭐냐? 내가 1대1 할때 맨날 한글만 보여주고 영어로 말하라고 하지 않냐? 어? 그럼 그거를 할수 있으면 네가 집에서, 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수업 오기 전까지 해야 될 거는 뭐야? 당연히? 응? 숙제, 쓰기 숙제에서 틀리지, 스펠링 틀리지 않기 위해서 스펠링 쓰는 연습하는 거하고 또 뭐?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못하는 것들은 옆에 별표해서, 별표해놓고, 어? 그 다음에, 별표 없어질 때까지 연습하면 되겠지. 그거 꼭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